LG화학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3분기 9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창사 이래 첫 잠정 실적 발표로 배터리 부문 분사를 앞두고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LG화학이 3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8% 늘어난 7조 5,07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입니다. 이번 호실적은 가전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ABS와 PVC 등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가전 판매가 급증했고 자동차 역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배터리 사업 분할을 앞두고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오는 12월 1일부로 전지사업 부문을 분사해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회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주주와 투자자가 더욱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해 판단하도록 잠정 실적을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최종 실적은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